지구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우리 서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인간의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저 인생의 선배로서 한 두번의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 분은 대화를 잘하시는 정말 행복해진다는 그런 확신을 제가 바라봅니다. 부모님 내용이 되는 그런 고민신장하는 기분 나겠죠? 신장님? 신부님 시혜를 쓰는데 나의 세상에 태어나기 힘든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래서 오늘 부모님 내용이 되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부모님 잘생기시고 사시면요, 본인들이 뭘 만든 것일까? 예? 지금 얘기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계절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만, 살아있던 그 초심의 그 마음은 절대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감격과 이 감동을 그대로 100세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예.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염지사죠.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 한번 잠시 끊어 보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 시부녀 마음을 상하게 해주시면 신랑님께서 정말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용서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잘 또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두 분이 닮으셨어요. 한 분이 닮으신 그 제자들 많이 죄를 받습니다. 신강을 나누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 통행이 아니라 예수 배려없이 나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신부 김아라 선생님의 첫 번째 시절로서 의미 있게 마음으로 노래 부르겠습니다. 노래 차이를 불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들 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님 부모님께 대하여 경례. 우리 애기들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하객들 향해서 자리를 하겠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저희들 괴로심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잔빈들 하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인간 친척 여러분, 존경하는 선후배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랑 신부님 하객들 향해서 경례. 이제 오늘 평생 소중한 사람을 약속한 신랑 신부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곳에 결혼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사회 체험이 있을 예정이 촬영을 하실 신랑 신부